스캐치 스크립트하고 상황이 있었어도 그거를 자기의 인지, 그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서 결국은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캐릭터가 폭풍의 언덕에 나와야 되잖아요. 나머지는 다 비극적이잖아요. 그죠? 그 하나의 약간의 희망? 몇도 사람한테는 이런 의지가 있다. 아무리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 편이 하나도 없고 힘든 공경을 처해 있을 때도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삶을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작은 부분이죠. 헤어턴의 역할이 크지는 않아요. 많이 나오지도 않고 뒷부분에 나오지만 거기서 그런 부분을 에밀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네. 아무리 비극적인 작품에서도 뭔가 우리가 그 비극 속에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. 그게 비극적인 작품을 읽고 비극적인 걸 깨달으면 비극적인 작품을 우리한테 읽혀서는 안 되겠죠. 그 비극을 통해서도 뭔가 레슨이나 교훈을 얻게 하자. 그게 아무래도 희극적인 작품보다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임팩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극을 선호한다고 하던가요? 비극을 통해서 더 많은 감동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아 욕을 하면서도 보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런 신성을 간직할 수 있겠어? 이거는 이런 모진 상황에서 어떻게 헤어턴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요 대사가 되게 중요해요. 제가 히스크리프트가 한 대사거든요. 히스크리프트가 헤어턴을 데리고 오면서 헤어턴을 잘 키워야지 그래도 핏줄이니 뭐 사촌 건너 사촌은 아니죠. 아예 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친근한 마음에 헤어턴을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. 자,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굽는 나무가 있고 안 굽는 나무가 있는지 두고 보자. 내가 너한테 바람이 히스크리프트잖아요. 했을 때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? 굽어졌잖아요. 그래 그리고 했지만 헤어턴도 만약에 굽어졌으면 히스크리프트의 원하는 그게였지만 극은 작품은 안 굽어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그런 모진 상황에서도 자기의 인간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한 성품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뭔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 하나를 설정을 한 게 헤어턴이에요. 그래서 항상 히스클리프와 헤어턴을 둘 이렇게 잘 비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